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프리즘 사운드의 라이어라. 네. 보통 사람들이 라일라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네네. 정확한 발음은 라이어라. 그냥 편의상 리라라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라 오늘 이제 사운드 모니터를 저희가 시연을 해서 바로 해볼 건데 레퍼런스급 하이엔드 오디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예전에 사가지고 갔었던 안텔로프의 디스크리트 8하고 완벽하게 같은 체급, 아예 같은 가격대. 그렇죠. 이 때문에 약간 관심이 가는 거죠. 이게 엄청 좋아 그러면은 약간 아쉬울 수도 있고. 네, 뭐 약간 저희는 좀 머릿속에서 좀 스스로 비교를 좀 많이 해보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어쩔 생각이. 수 없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가격대죠 사실. 이 네, 가격대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Y2K의 헤어진 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약간 진짜 야, 그거 됐어. 정말 그거 됐잖아. 정말 그거 됐어 지금. 아, 그 네, 양세형 양세찬 형제가 네. 그거 진짜 내 드럼 치면서 이거라고. 아, 내가 하다가 지금 순간 현타 왔죠. 양세형은 킥을 안 치죠. 아, 킥을 안 하는구나. 아, 이것만 하는구나. 킥을 안 했구나. 잘 들어보면 킥을 안 쳐요. 아, 진짜 웃겨. 친구로 지내잖아지만 말로 너의 은을 채우 할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 아우,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해 그만. 그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뭐. 자, 이렇게 녹음해 봤고요. 건반을 네. 그냥 원만 찍죠 이거는. 원만 찍을게요. 피아노를 은자으자자 하는 순간 되게 이상해지니까. 아니지. C로 시작해. C로 시작하셔야죠. 되게 세련되겠어 방금. 지내던 마지막 말로 너의 힘은 해올 수는 없니. 그만큼 나로 인해 힘들다며 사과할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 맞나 여긴 A가? A로 안 했는데 뭐 A로 하셔도 됩니다. 아, C로 할게요. 원래 네. C로 했었죠. 네. 네. 좋아요. 아, 이 노래 되게 멋있는 노래인데 왜 이게 밈처럼 돼가지고 이게 웃겨 지금. 친구로 지내자. 친구로 지내자. 아, 자 기타 녹음할게요. 네. 해볼게요. 네. 거기도 C구나. C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중간에 한번 쩔뚝거린 거 그냥 넘어갈게요. 네, 제가 귀찮으니까. 손톱에 걸렸어요. 네, 베이시스가 아니니까.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도 계속되는 김은총. 나는 아, 베이시스트가 아니다. 나는 베이시스트가 아니다. 네. 다만 베이시스트가 되고 싶었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기타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더빙할게요. 네. 틀렸죠? 저기만 찍을게요. 네. 좋습니다. 요러고 노래.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론. 추억이 터지네요. 옛날 생각 나네. 그러게요. 추억은 방울방울. 참 Y2K 밀레니엄. 네. 아, 그때 응? 뭐 저기 2000년 되면 뭐 컴퓨터가 오류가 나갖고는 뭐 맞아요. 뭐 전 세계 핵전쟁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서버가 마비되고 그랬는데 뭐 아무 일도 없죠. 아무 지금? 일도 없었죠. 응? 아니 네. 난 2020년 되면은 다들 날아다닐 줄 알았어. 진짜로요. 자,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세싱을 거친 공간까지 네? 다 들어간 사운드. 친구로 지내던 마지막 말로 너의 기분을 채울 수는 없니 그만큼 나로 인해 힘들다면 사과할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 이젠 너의 사랑을 위해서 영원히 아니 사운드 모니터 했거든요. 근데 모니터 했는데 자꾸 친구 이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웃기냐. 나 사운드 모니터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 이것만 들으면 이제 웃겨 이제. 그러니까 아니 이거 멋있는 노래인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웃기 아, 이런 상황이 됐어 왜. 양, 우리 양브라더스 덕분에 지금 진짜 미친다 진짜. 자, 근데 어때요? 형은 사운드 좋아요. 그 제가 느끼기로는 요거 자체가 로우 미들 쪽이 좀 힘이 있게 좀 들리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베이스에 우리가 사실 보면은 항상 같은 이 콘탁 드럼을 불러서 네, 찍는데 그게 좀 되게 좀 귀에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디오만 네. 들어볼게요. 친구로 지내던 마지막 말로 너의 기분을 채울 수는 없니 그만큼 나로 인해 힘들다면 사과할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 여기까지 듣고 드라이로 여기서 네 저도 들어볼게요. 그러려고 했어요. 역시 척하면 딱이죠. 네. 드라이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너의 사람을 위해서 기본으로 영원히 나를 기억에 지워줘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 잘 빠네요. 네네네 소리가 빠네요. 짱짱하게 들어가요. 네네. 되게 힘도 있고 하이도 잘 살아있고 뭐라 그럴까 수음력이 되게 좋은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214의 특징도 아주 잘 잡아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더 조금 더 뭔가 고급스럽게 내준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사운드 하이 굉장히 잘 살아있죠. 이제 여기서 EQ 주면 아무것도 안 걸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저기서 로우만 빼줘도 맞아요. 네. 지금 저 소리에서 로우만 빼줘도 그냥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 하이 안 들고 그 EQ를 이런 식으로 하이를 좀 줬는데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해. 그만큼 나로 인해
힘들다면 사과할게. 아무도 안 준 거고. 너무나 미안해. 잊은 너의 사람을 위해서. 하이숙이 워낙 잘 돼. 영원히 나를 기억에 지워줘.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오. 이거는 근데? 확실히 얘도 뭐 물론 체급도 체급이겠지만 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 쓰면은 웬만한 지금 본인들이 쓰고 있는 장비들을 많이 커버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예를 들면은 지금 요거는 저희가 사실은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뭐 안 하는 건데 모니터 스피커로 사실 연결해서 또 들어보면 또 그 장점을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쵸.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니까. 네. 근데 그래도 저희가 느낄 때 이 뭐 엄청난 고가 헤드폰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느껴지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확실히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을 때 그 기분 좋은 시원함이 네네네, 있잖아요. 예, 얘도 되게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공간이 되게 깊게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오디오 소스 자체가 좋다. 퀄리티가 좋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럼 뭐 일단 컨버터로 되게 유명한 회사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뭐 타겟팅을 해드리자면 뭐 제가 해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딱 맞습니다. 그냥 인아웃 단자 많이 필요하지 않고 네. 오디오 퀄리티에 좀 신경을 맞아요. 쓰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은 아주 크기도 작고 컴팩트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잘 활용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인풋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비춥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소스를 막 또 뽑았다 끼웠다 막 이게 귀찮아요. 엄청 귀찮아요. 그나마 많다는 이거 그 리라 2도 그것도 별로 안 많아. 하나 더 있고 뭐 하나 맞아, 더 맞아. 있고 막 이런 식이라 결국 우리 둘이 선택하기에는 좀 아쉬운 그렇죠. 그런 구수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소리 때문에 아니고 소리는 너무 좋고 구수 때문에 소리 딱 들었을 때 오 뭐 그냥 다른 데서 나오는 하이엔드급 브랜드 뭐 다이나믹 레인지 뭐 120대 후반 넘어가는 이런 애들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오디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역시 비싼 이유가 있었다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리라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뭐 혹시나 2를 저희가 뭐 보여드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냥 뭐 구수 하나 더 늘어나는 거라 굳이 사운드 체크는 안 해봐도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2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즘 사운드의 리라 같이 보셨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박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